먼저 이제 다시 3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3페이지 환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 환매 태약등 161페이지 나옵니다. 환매를 기본 개념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서 환매란 다시 되사올. 되사올 걸 유보하고 매매라는 게 환매야. 다시 사온다. 그럼 실무상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게 담보기능, 담보기능.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 이거 다시 찾아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사업자금에서 지금 파는데 그럼 이거 사오겠다 약속했어. 그럼 그게 무슨 구속력 있겠어. 그래서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대항력이 생겨. 약정하면 당사자 밖에 효력이 없어. 그러나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담보기능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자 그러면 차이점 뭐냐. 환매 등기와 특징들을 볼 때 환매는 매매와 반대라는 거예요. 매매와 이게 반대로 가. 보세요. 기본 개념이 만약 자 A가 자기 부동산이 있다. X 부동산을 B한테 판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의무자고 매수인이 권리자 돼서 무슨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는 뭐냐. 다시 되사오겠다. 이게 환매야. 그럼 환매권을 가진 사람 누구냐. 오히려 판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야. 산 사람은 매수인이 이게 의무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등기하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건 등기를 몇 건 하느냐. 두 건 한 거야.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있고 환매 특약 등기가 한 건 있고 두 건. 이게 이제 하나하나에서 두 건 있잖아. 두 개. 그러면 신청서를 등기 신청서를 신청정보 몇 장 쓰느냐. 두 장 쓰라는 거야. 두 장. 알았어요? 두 장 쓰되 이 등기는 따로따로 못하고 반드시 동시에 내야 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같이 내야지 난 이전이 하고 나서 며칠 있다 환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환매권자는 누구냐. 반드시 누구야. 매도인만이 환매권자지 환매권자를 난 C로 하겠다 이거 안 돼 또.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돼서 환매권을 제3에 넘길 수 있어. 이때는 등기하거나 환매권을 이전해 주면 돼. 직접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매매에 대해서는 요 부동산 이걸 가지는 A가 소유자니까 얘 뭐가 있어.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있지. 인감 떼주면 되지. 왜냐하면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얘가 의무자인데 소유권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인 요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 인감 다 낸단 말이야. 근데 환매도 공동으로 하는 건데 의무자 누구야. 매수인이지. 이건 동시에 한다고 했지. 그럼 매수인은 보세요.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잖아. 아직은 자기 등기한 바가 없으니까. 동시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등기 안 됐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못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공동신청이면 못 내는 게 이게 하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인감증명 내느냐 안 내. 왜 안 내느냐. 의무자지만 아직 소유권자 안 됐어. 지금 매수인이지 소유권자 등기 되지 않았잖아. 이걸 동시에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신청 단계에 관련해서 자 먼저 신청서는 동시에 돼. 신청서는 따로따로 만든다.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를 동시 신청하라. 이게 나오고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 정보 신청 쓸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필적 정보인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매매 대금과 비용을 반드시 써야 돼. 왜? 이걸 두고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1억에 매매한다. 그러면 매매 비용이 뭐 이거 취득세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각종 무슨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중개 보수를 얼마 줬다든가 이런 비용이 나왔어. 또 토지 측량할 때 측량비 얼마 나왔어. 비용이 얼마 나왔다. 그럼 이거 다 써주라는 거야.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써주면 만약 비용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짜리 썼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환매 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민법상 환매는 5년 이내에 보면 약정할 수 있지. 5년 지났더니 1억짜리가 10억을 올렸네. 10배. 그럼 10억 주고 가는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돈 주고 찾아가라는 거야. 다시 자기가 줬던 돈. 그래서 대금을 꼭 써줘야 되는 거야. 요 금액이. 그래서 매매 대금과 비용을 꼭 써줘라. 이걸 주고 찾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라는 거야. 이거 이 기간 환매 기간. 그런데 이 기간은 민법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약정을 하라는 거야. 약정 기간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대사하겠다 이 기간을 써줘야 돼. 그러면 이 등기 신청하면 이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자 어떻게 등기부에 나타날 것 같아요. 갑구에 지금 소유자가 누구 돼 있어. 지금 A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소유권 이전 넘어가면서 여기 동시에 이게 같이 된다는 거야. 부기 항상 부기 등기 이거는 이렇게 환매 특약
환매 권자는 A지. 대금과 비용 다 쓰고 환매 기간은 며칠까지 써놨어. 이렇게 등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환매 권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지금 매도인 A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등기하면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겼어. 아, 얘가 환매권이 있구나, 얘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 현재 B 앞으로 이전 등기했지만 소유자 B잖아요. B는 소유자, 이걸 소유자에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C한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는, 이거 환매권 있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있어, 이렇게. 이전받을 수 있는데 얘는 소유자가 됐어. 그렇지만 얘보다 먼저 요 대항력을 취득한 요 대항력이 있는 A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A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 그럼 A가 환매권자가 난 저 환매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환매 기간이 만약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아직 환매 기간이지. 지금 4월 22일이니까 쓸 수 있지?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환매권 행사하려고 그래. 누굴 상대로 하느냐? 얘가 아니고 현재 명의자. 현재 명의자 상대로 하는 거야. 가등기와 다른 거야 이거는. 현재 명의자한테 나 환매권 행사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등기를 말소에서 A 앞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전 등기를 가져가. 얘가 환매권 행사해버려. 행사를 하면 A가 찾아가야 되니까 차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는 거야. 이게 소유권 이전 원인 환매권 행사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지 기존 등기를 다 말소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 등기 하게 되면 A가 환매권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기존에 이 특약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등기와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래. 환매권 행사했을 때 요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거야. 행사했을 때만. 그럼 행사한 게 아니고 4월 30일까지 되는데 보니까 5월 3일이야. 이미 지나갔네? 그럼 환매권 소멸한 거야. 이땐 다 공동신청 말소야. 환매권 소멸해. 행사한 거 이외의 경우 다 공동신청 말소. 누가 환매권이 소멸해서 없어졌으면 누가 불리한 거야? 환매권자. 얘가 의무자. 현재 소유자가 뭐야? 권자. 이런 식으로 공동신청을 말소하는 거야. 그러면 환매권 행사했을 때만 환매권 행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당의 환매 특약 등인 등기안을 통한다고 직권을 말소한다 이 얘기예요. 등기 절차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이전 등기와 지금 새로 별개의 신청을 따로 써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라? 시간적으로 동시에 내라. 따로 내면 다 각화됩니다. 동시에 내야 돼. 별개의 신청 정보 동신청. 그래서 접수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냈으니까.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여기서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반드시 써라. 기간은 약정하면 된다. 당사 간에 환매 기간 임의적이야. 그래서 등 환매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매도인. 요 사람 환매권자가 매도인 되지 제3자를 환매권자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하지만 공동이지만 뭘 안 낸다고? 등기필 정보 인감 안 낸다는 거. 등기필 정보는 B는 지금 이 상태에서 B는 등기 안 됐으니까 등기필 정보 없어. 요 매도인 A만 등기부에 나와 있지. 신청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는 얘가 의무자지만 원칙이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내는 거라고 했지. 아직 소유권자 안 됐잖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둘 다. 이해됐죠? 이게 특징이야. 공동신청이면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항상 이렇게 부기등기로 이렇게 아까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밖에 안 해줘. 항상 환매권 이전할 땐 이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기등기가 뭐냐? 2번 부기 1호에 대해서 2번 부기 1호에 다시 1호. 이걸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라고 그래. 이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가지를 쳤다는 가지번호. 이렇게 법률 조문에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환매권을 이걸 넘겨가면 여기다 그대로 다시 부기를 또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일성 유지하는 거니까. 이걸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전해주면 된다. 환매권 이전해 갈 때는 등기하면 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편 넘어가서 환매권 행사했다. 현재 누굴 상대로?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이전해 간다. 이렇게 새롭게 이전. 이거 지금 다 말소하는 게 이거 다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전해 간다라 이전. 이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해 환매 이 이전해 갈 때 요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한 게 아닌 이외 즉 기간이 도과했다든가 환매 특약 등기를 계약을 해제했다든가 여러 환매권 행사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다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시험용으로는 다 이 정도 말하면 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지금 23조 7항에 개정되면서 7항 8항에서 수탁자가 단독신청 다 바뀌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본다고 단독신청. 재신탁하더라도 또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단독신청이.
그리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 즉 수탁자 같은 일을 안 하면 수익자나 위탁자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위. 이렇게 알고 등기 절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이건 동시에 일괄 한 장으로 일괄이라는 것은 요 보세요. 환매는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두 장 썼다 있지. 그러면 일괄이라는 건 뭐야? 일괄 신청은 일괄 신청은 한 건으로 한다. 1건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된다는 것과 일괄 한 장으로 쓴다. 따라서 신탁 등기만 따로 신청하거나 이전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땐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내야 돼. 부동산마다. 부동산이 3개야. 신탁을 하려고. 그러면 신탁은 뭐가 3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개수 많고. 그리고 이 신탁 원부는 등기부 일부. 등기부 다른 애. 신탁 원부도. 넓은 등기부에 속합니다. 근데 수탁자 여러 명이다. 이걸 막 수탁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여러 명 수인이 수탁자 간의 관계가 뭐냐? 합유 관계라고 써줘야 돼.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유 관계. 일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정 목적. 그리고 기존의 신탁 등기 말소도 동시에 기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동시에 일괄을 신청해야 돼. 말소와 신탁 등기 말소를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야.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시험 용어는 이렇게만 나누고 여기 또 하나 언급된다면 신탁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로 가요. 주등기 등기 형식 주등기 즉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 신탁 등기를 부기 등기라는 말이 나면 이거 다 틀려. 주등기 이것만 찾으면 돼. 시험 용어 요 정도 알면 돼요. 시험 용어 단독 신청 그냥 대위할 수 있고 동시일괄 부동산마다 신탁 원분낸다 수인이 수탁자 관계는 합유다 이렇게 이런 네, 경우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좀 신탁 등기 복잡한 종류가 다섯 가지나 있어서 헐라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험용으로 요 정도만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시험용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오늘 끝냅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건 여러분 민법 내용을 공부하면 거의 다 알게 되는 거지만 다음에 시간 날 때 잠깐 30분 정도 시간 내에 더 해줄 거예요. 자 먼저 구분 건물에 관한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오늘은 대지권 등기를 주로 볼 건데 등기부 양식 설명할 때 설명을 조금 들어갔지만 시험용으로 분리처분 금지가 뭐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건물 질라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이걸 뭐라고? 토지. 그런데 건물 지수는 땅을 건축법상 뭐라고 표현하죠? 대지. 지적에서는 지목에서는 뭐라고 했지? 대. 그건 지목을 얘기하는 지적에서. 근데 건축법에서 용어가 대지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내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 뭐가 대지 하늘에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지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돼. 즉 건물 짓는 땅을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는 거야. 그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뭐냐? 먼저 땅 사면 돼.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럼 대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 짓을 수 있잖아. 남의 땅에다 못 짓느냐?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자 건물 짓을 수 있어. 민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상권 견고한 건축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은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최단. 그럼 장기는 이제 영구 무한도 된다고 했어. 영구 무한도. 그러면 건물이 길어야 30년이지 무슨 300년짜리 무슨 철근 콘크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전세권자도 건물 소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으면 건물 질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어.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어. 임차인도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지? 이런 권원이 있는 사람은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럼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 뭐야? 지역권. 이건 토지 지역권 건물 짓는 게 아니야. 토지가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출제됐던 거예요. 이거. 최근에, 재작년에. 그럼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건물 지었다. 그러면 자 A 소유 토지 위에 A가 건물 지었으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봤더니 구분 건물이네. 집합 건물. 이건 민법상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등기 관련은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같은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집합 건물이고 개개를 보면 구분 건물이야.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라고 표현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구분 건물은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 어떤 문제 생기나 보세요. 자 아파트 한 동 졌다. 빌라를 졌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101호, 102호, 103호
한 10개씩 있어. 한 30층짜리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몇 개나 있어? 300개나 있어. 권리관계 복잡해. 간단해. 복잡하지. 그러면 등기부도 특징이 나오고 여기에 이 대지 사용권의 특징이 나와. 등기부는 어떻게 배웠어요? 구분 건물은 1등 건물 전체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한다. 그리고 다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의 등기록을 1등기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한번. 그러면 이런 등기부의 특징인데 요 대지 사용권 관련해서 보세요. 여기 300명 300개의 구분 건물이 있다면 토지는 이 밑에 토지는 몇,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요 구분 소유자의 공유잖아. 특정 A 100으로 A다. 그럼 A 혼자 가지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300명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분은 따로따로 건물과 지분이 각돌면 복잡한 문제 생겨요. 지분이 어떤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 다 철거랑 구멍 뚫린단 말이야. 아파트 다 철거해야 돼.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는 이 건물과 구분한 이 건물과 구분한 이 건물과 요 대지 사용권, 요 대지 사용권을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일체 하나로. 일체라는 게 뭐야? 일체. 이 일체가 뭐야? 일체가 한 몸이다. 이런 얘기. 한 몸이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뭐가 주가 되느냐? 건물이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주. 이거는 종된 거야. 그럼 요게 바늘과 같다. 여기다 실을 묶어 놓은 거야. 비염은 바늘과 실 관계. 그러면 이 건물이 A가 100유를 팔았다. 그럼 건물 따라가면 실 따라가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렇게 자 구분 건물에서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인데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구분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건물과 요 대지 사용권은 일체가 돼서 일체란 말은 결국 달로 뭐다? 분리 처분을 못한다. 따로따로 처분 못한다. 분리 처분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대지권이다. 이렇게 표현해. 다시 한번 대지권이나 뭐라고?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대지권은 자 보세요. 어떻게 공시하냐. 등기 절차를 보세요. 등기는 어떻게 공시하느냐. 구분 건물은 1동 전체의 표제부와 각 전유 표제부가 있지.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대지권을 뭐 한다고? 등기 공시한단 말이야. 대지권 등기 어디다 하냐. 당사자 단독 신청하는 거야. 아, 건물 신축한 사람 신청해서 바로 어디 한다? 구분 건물,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해줘. 그래서 이 구분 건물 등기부가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어. 표제부. 요 표제부는 1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 1동 전체의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요 1동 건물이 깔고 앉은 이 토지 있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한다.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걸 써줘.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예를 들어 101호 표제부 가보면 101호 전유분의 건물 내역이 나온단 말이야. 그 밑에다 뭘 쓴다고? 대지권 표시. 요 대지권 표시를 해준다. 이건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건 등기는 형식을 뭘 한다 그랬지? 주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표제부니까 주등기. 여러분들 등기부에서 설명했지 전에. 어딜 보시냐면 다시 등기부 보세요. 눈으로. 자 여러분들 등기부에서 57페이지 좀 펴보세요. 책에. 거기 대지권 등기되는 모습 이 5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67페이지에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 등기부 양식이 나와 있어요. 표제부에 보니까 1동 건물 표시 이게 바로 뭐야? 1동 전체의 표제부에 1동 전체 건물을 다 써줬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왔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 1동을 깔고 있는 토지 내역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유분 오른쪽에 와보세요. 전유분이 표제부에 보면 201호의 건물 내역을 쓰고 그 밑에 뭐나? 대지권의 표시 나와있지?
즉 201호는 이 땅의 소유권 대주권이며 여기에 지분이 1차된 토지 지분이 1978.8분의 45.5 6이만큼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땅 지분이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건물 등기부 표제에 나와 있다는 거. 뭔데? 토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건물 등기부에 공시해 줬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토지는 공시 안 해, 이거. 등기부를 공시 안 해. 건물만 뭐 다 나오니까. 이게 대지권 등기가 된 거야.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 등기하고 나면 이건 당사 단독 신청한 거야. 이건 단독.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시득한 거야. 그러면 요 등기하고 나면 등기관은 직권을 이제 대지권이란 뜻 취지. 취지 등기. 뜻의 등기를 해야 돼. 어디 하냐? 이건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이 등기하고. 이 등기하고 나서 직권으로. 어디다?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줘. 해당구. 해당구에 하는데, 이때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합니다. 갑구 또는 을구를. 이게 무슨 얘기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 을구에 준다는 거예요. 이거 등기형식 다 주등기로 갑니다. 등기는 뜻이 등기. 그래서 취지, 직권, 취지, 직권,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한다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대지권 등기인 당사자가 신청해서 건물, 구분한 건물 등기 표제부인데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쓰고?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쓰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를 해두더라. 요건 꼭 기억, 눈으로 보고서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등기부를 눈으로 확인을 하겠지. 56페이지 책에 기본서 거기 일동 전체 표제부에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아 이렇게 썼구나. 그럼 전유분 표제부에 보니까 뭐가 있어? 대지권 표시 나와 있구나. 이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해줘라.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5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등기부에 이제 소유권 대지권 을구에 써놨어. 거기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넘어가 거기다 뭐라고 써? 소유권 대지권 그 지상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 이렇게 토지 등기부 이렇게 써줬어. 알았어요? 이게 이제 대지권 등기의 등기부 기재한 예야. 이걸 기억해 준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대지권 등기는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인데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이 건물 깔고 앉은 이 땅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101호가 가지고 있는 요 1차된 지분이 소유권 등기가 대지권 종류가 뭐냐와 그 비율을 써주는 거예요. 대지권 종류와 비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요까지 이미 했다고 복습한 거야. 그럼 이거 분리처분 금지라는 게 뭐냐? 이 말 이해해야 돼. 이게 따로 다 못 간다. 바늘과 실 일체로 가는 거야. 하나처럼. 그럼 기준이 뭐야? 이 건물이니까. 바늘을 가면 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1호가 여기 이렇게 약식을 봅시다. 101호가 있어. 그럼 이 사람 A가 토지에 대한 대지권 있지? 지분은 대지권은 뭐야? 이건 지분이야, 지분. 항상 대지권은 뭐라고? 지분이야. 대지권보다 지분. 왜? 이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구분 건물이니까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다 이 토지 소유를 나눠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둘 수밖에 없다. 지분밖에 안 되는 거야, 대지권은. 지분이라는 거. 일체로 움직이는 지분. 그러면 대지권 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라 그랬지. 부동산 일부 권리부 또 다시 설명해야 돼? 아, 이제 그 기본 개념 이해를 잘 해야 돼. 그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야 간단해. 그러면 이게 일체. 자, 다시. 일체. 뭐야? 한 몸이다. 그러니까 뭐야? 분리처분 못 한다 그랬지? 분리처분을 못 해.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 건물 이게 기준이야. 이게 엄마와 애가 학교 운동회 갔더니 발을 묶고서는 뛰겨내? 같이 뛰어가야 돼. 엄마가 하면 따라가야 돼. 애도 같이. 같이 다 움직여.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니까 뭐 분리처분 금지란 거는 건물만 즉 건물만 따로 가거나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자 건물만 이 만이야 만 건물 이전 따라가기 때문에 건물만 뭐 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이전을 전제로 다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 돼.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도 안 돼. 이건 뭐야? 건물만 저당권 설정을 따로 할 수 없어. 왜? 담보로 묶어버리면 일체 하나 한 덩어리인데 이걸 담보로 잡으면 이것도 담보로 다 잡힌 거야. 나는 이거 빼고 이것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못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건물만 가압류하거나 건물만 처분금지 가처분하거나 건물만 경매하겠다. 경매 기입 등 이거 안 돼. 건물만.
건물만 안 된다는 거야. 건물만. 하면은 건물에서 이전하면 따라간다는 얘기야. 건물만 안 된다는 말을 주야란 말이야. 그럼 이게 건물만 이전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게 일체로 가니까 요 밑에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지? 그럼 건물, 토지, 이 토지에 관련된 권리 중에서 토지 대지권만 따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 안 된다는 말 똑같은 거야. 설정하자. 그러면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토지 소유권 대지권이라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는 거야. 거의 99%가 소유권 대지권이야. 아파트 질 때 땅 사서 짓는 게 일반적입니까? 남의 땅에다 그냥 지상권, 임차권 설정 짓는 게 일반적입니까? 사서 하니까 대부분 소유권, 현실적으로 거의 99%가 소유권 대지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용이니까 원리를 터득해야 되니까 모두 된다. 이론상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구분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럼 토지 국유지를 임차, 서민들 임차 빌려줬어. 민간 아파트 짓려고. 그럼 땅은 국가 거야. 땅값 안 내도 돼. 건물만 줘. 그럼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 알겠어요? 땅값이 이미 40%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 대부분 이 대지권 뭘 전제로 소유권은 일반적이니까 소유권 대지권일 때 토지 소유권 이전 따로 못하는 거야. 구분금 아파트 소유권만 따로 가져가지 못해. 또 토지 소유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야. 일체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만 따로 불체험을 못한다는 것 뿐이니까 이 아파트 부지 중에 여기에 좀 비어있네. 여기다 지상권 설정하면 불체험은 된 겁니까? 여기 좀 이용하겠다 했어. 사용하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체험하고 상관없어. 이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토지에 전세권 있어. 토지 임차권 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럼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만 건물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느냐? 상관없어. 왜? 건물에서 전세권 설정 사용 수익하는 거지요. 대지권은 전세권이 될 수 없지. 왜? 지분이잖아. 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너 전세권 설정 어디 부동산 일부 되지만 권리 일부 안 된다 했잖아. 지분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하면 이건 뭐만 된다? 건물만 전세권이 되는 거야. 왜냐면 대지권은 지분임으로 전세권이 설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등관이 부기 등기로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써줘요. 안 써줘도 당연한 건데 써주는 거야. 왜? 지분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대지권 왜 지분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게 벌써 불처분 금지 내용을 다 이해한 거야. 따로 못 간다. 따로 못 간다는 건물만 따로 못 가고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는 거야.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일체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나는 바늘과 분리하겠다.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각하사유가 들어간다 했죠. 아까 구분건물 각하사유 중에서 등기법 29조에 보면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규칙 52조 10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중에 구분건물에서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분리처분하는 거. 그거 다 전부 다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보세요. 자, 요걸 이해해보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했지만 지상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했지?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누구 거냐? 비소유 부동산. 얘가 소유자야. A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축업, 건설업자 지상권 설정해서 아파트를 줬네? 그러면 이때 무엇이 대지권이 됐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그럼 이 실은 뭐다?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지상권이 실이 된 거야. 이 토지 지상권을 판에 묶어놨어. 그럼 지상권을 분리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분리처분되면 건물이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이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 지상권은 따로 이전하면 안 되고 지상권 목적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 그럼 소유권 어떠냐? 자유로워. 예를 들어서 B가 A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줬었는데 B가 이 땅을 C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뭐가 됩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된 못 팔아요? 승계받으면 되잖아요.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이때는. 그럼 이거 같이 묶어놓은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뭐야? 지상권이 시리를 묶어놨다고 했잖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요 원리를 이해하면 다 끝난 거야. 근데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야, 무슨 말인지 안 읽어도 모르겠다. 같이 묶어놓은 게 뭔가를 보라는 거야. 일체가 된 권리가 뭔가. 왜 이런 대지권을 등기하느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건물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려고 대지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 원리가 분리처분 금지라는 것은 일체가 돼서 따로 처분할 수 없게 같이 움직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물만 따로 가거나 대지권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움직여야 돼. 건물 가면 따라다니는 거야, 실이니까.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 안 되고 건물만 따로 저당권 설정 못 한다. 그럼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대지권만 저당권 설정 못 하는데 이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상권이 대지권이 어떠냐. 지상권만 이전하거나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 못하는 것뿐이지 소유권은 묶어놓지 않아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 못해 자꾸 의문을 생기니까 여러분 이걸 일반적으로 설명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여기와 결합시키면 또 까먹어. 보세요. 자, A가 B 소유 토지에 지상권 설정받았어. 또 임차권 설정했어. 그럼 B 이 땅 못 팔아요? 그것까지 잘 알아. 근데 여기 가면 소유권 또 못 판다고 하면 안 되잖아. 여기 지상권을 묶어놨다니까? 건물 질라고? 아파트 질라고? 그러면 소유권은 자유롭단 말이야. 1차 된 권리가 아니야. 여기서 대지권은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다면 소유권이 대지권이 된 거고 지상권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짓다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이 대지권이 된 권리는 건물과 같이 움직여야 돼. 일체로. 알았어요? 예. 네. 처음 오신 분 힘들죠?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터득하면 굉장히 쉬운데 요 말뜻을 이해 못하면 책을 열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우리 저 프린트물 5페이지에 보면 거기 구분 건물 요건 나왔지? 구분 건물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라 해요? 건물 되려면 이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자, 2층짜리 집이 있어. 이걸 100으로 200으로 자를 수 있지? 그럼 뭐가 있어?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벽이나 이걸 딱 나눠주시라는 얘기야. 이용상 독립성은 뭐라 했지?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돼. 즉, 전입을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안 돼. 1층 되면 여기 2층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 이거는 이용상 독립성이 따로 있지. 구조로 나눠져 있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이게 구분 건물입니까? 어림없어요.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야. 즉, 여기가 나는 일반 건물 하겠어. 그럼 하나 한동이 건물이고. 아니야, 난 두 개 쪼갤래. 101호 200호 나눠서 두 개 따로 분리하겠다. 그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말은 누구야? 소유자 의사가 중요한 거야. 즉, 구분 건물로 되느냐 여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 등기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 구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경우 구분 건물 등기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냈단 말이야. 이건 소유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 마음이야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말 알아두시고 그냥 대지권 등기 아까 요 말 설명한 거야. 거기 일동 건물 표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며 전유물 표지에는 대지권 표시하더라. 이거 알아두시고 이 등기하고 토지 등기 해당구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요 말까지 기억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해서 거기 그 설명 건데 그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그대로 제가 여기 설명 거 설명해 놨지 이거? 그대로. 자, 집합 건물과 토지 일차된 토지 대지권이 나겠지? 반과 실이 관계다. 그래서 실을 반에 묶어 놓은 거야. 같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못 하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 못 하니까 또 뭐도 안 된다? 대지권만. 즉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고 지상전세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요 지상전세 임차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 기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게 뭐냐? 위에 보세요. 건물만 임차권 전세권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분리처분과 상관이 없어. 어느 정도 이해됐으면 그럼 바로 위에 설명한 거 보세요. 확인란에 본 거.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 말이 없더라도 전제는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왜? 거의 대부분이 소유권 대지권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 말 써줘야 되지만 이런 말이 없어도 소유권 대지권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이나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면 틀렸지? 할 수 없다는 거야. 건물만 이전 못하니까 건물만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거야. 왜? 일체가 담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당권. 그리고 저당권 피담보 채권 변제는 분리처분 돼버려요. 경매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한 전세권 이건 분리처분과 관련 없지. 건물만 좀 사용하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건물만 좀 사용하는 거. 그리고 대지권은 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만 전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요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문제 된다고 했지 아까.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렇게 나와서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면 틀려. 소유권 이전은 자유롭고 뭐만 안 된다. 지상권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 예? 그래서 저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토지에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이거를 건물에 묶어놨으니까 이걸 이전하면 안 돼. 건물이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소유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안고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까지를 이해하면 요게 제일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은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체로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 무언가를 알으면 돼요. 건물에 이걸 대지 이 권리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이 토지 관련 권리를 건물에 묶어놔서 같이 움직여라. 하나 부동산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대지권에 관련된 이런 등기 문제는 출제가 여러 번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여기 혹시 자 여기 2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9의 재장이 이렇게 나왔어. 이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이해하면 금방 알아들만 해요. 203페이지 11번 문제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재작년에는 등기관이 건물 구분 건물 대지권 등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 촉탁으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써? 신청으로 이루어져. 이 등기라고 직권으로 뜻을 등기한다. 직권 촉탁이 하나 지금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으로 해. 그럼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했지? 여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지. 그럼 지역권, 대지권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 이거 잘못됐지? 지역권,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어? 촉탁이 아니라 직권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 잘못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속건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위에서 앞에 나왔던 거 넘어가고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 소유로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국 중 해당권 등기 순서는 뭐해야 한다? 접수번호. 이건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말해.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다 얘기했던 거야. 일체로 취급하니까 접수번호 해야 한다. 이건 이미 61조 2항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다 얘기했어.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지? 예. 네. 그래서 그 설정 계약으로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여기 건물만. 대지권 등기 됐으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못하고 저당 설정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일체로 움직여야 되니까 건물만 저당권 설정 못 한다는 거야.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제 땅 사서 아파트 줬어.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뜻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체로 취급한다 했지 이렇게 있더라도 토지에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 원인으로 저당권 설정이 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잖아. 소유권 대지권일 때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저당권 설정 못 한다 했잖아. 이거 일체이기 때문에 이 말뜻 이해하겠어 이제는? 요 말뜻 지금 건물만 저당권 안 된다 했고 토지 소유권만 저당권 설정 못 한다니까 일체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떤 책을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고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아 원리가 자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구나.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만이기 때문에 지역권, 대지권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건물 졌는데 이게 구분 건물이더라. 그러면 건물과 대지 사용권 일체 하나가 된다.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 분리처분 못하게 묶어놓은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했고 이걸 어떻게 공시하느냐. 건물 등기부에 아예 집어넣더라.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 건물 등기 표제부에 하는데 1등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해주고 전유분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가 되더라. 즉 토지 내용이 건물 등기가 다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일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등기하면 등기와는 직권은 대지권의 뜻의 등기, 취지 등기를 토지 등기부 해당구,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구에 주는 거예요. 해당구. 이 대지권 등기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대지권 등기부는 건물 등기 표제부 이 등기라고 대지권 취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지 표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해당구라는 것은 소유권 대지권이면 토지 등급 갑구하는 것이고 지상전세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등급 을구해준단 말이에요. 등기형식 다 주등기를 줍니다. 이러면 이제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뭐냐? 건물만 따로 이전하거나 건물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대지권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 얘기예요. 분리처분 나눌 수 없다는 거니까 하나로 가야 돼. 하나로 하나 한 덩어리로. 이게 일체니까 이해됐어요? 야, 요거 잘 오늘 이해하시고 저 그림 그려준 걸 보면서 문제 해결하면 오늘 지금 29의 기출 지문 4번 5번을 잘 이거가 대비해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아셨죠? 예.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못 듣던 특별한 등기도 많이 나오잖아. 지금 법무사 사무실에서 10년 근무한 사람도 이런 이상한 등기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은. 하는 맨날 하는 거 쓰고 이전 등기 막 그 예? 그 세금 계산하고 각종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이것만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수한 등기들은 몰라. 이런 것들 잘 특수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시험 관련해서는 이런 요령으로 정리해 준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기본 틀을 이제 숙달해야 돼 앞으로는. 그리고 이걸 응용하는 단계로 가서 자꾸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그래야 응용력이 생겨.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